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불안의 서 페르난도 페수아의 작품이죠.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오늘부터 이제 읽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전편 지상의 양식을 할 때와는 좀 다르게 이 작품은 조금은 좀 편안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그런 해설보다는 그냥 감상을 토로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냥 이렇게 감상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머리말입니다. 리스본에는 여러분 그 말씀드렸다시피 페르난도 페수아는 그 청년기에 리스본으로 돌아와서 평생 거기에서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법 품격 있는 주점 2층에 자리 잡고 꽤 알찬 가정식 식사를 내놓는 식당이 몇 군데 있다. 아주 작고 볼품없지만 그래도 식사가 제공되는 그런 식당이 몇 군데 있다. 기차도 닿지 않는 시골 마을에나 있을 법한 식당이다. 아주 작은 규모라는 거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한산한 편인 이런 식당에 가면 외모는 평범하지만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유형의 인간들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외모는 평범하지만 인생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게 페르난두 페수아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이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 외모는 평범하지만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유형의 인간들. 좀 소시민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죠? 소시민적이지만 나름의 개성을 지닌 인물들. 그래서 페르난두 페수아는 이러한 개성들의 하나의 인격을 부여해서 그래서 이명이라는 걸 창안해 내죠. 이명. 그래서 각각 그 개별적인 인격에다가 다른 이름을 부여해서 그걸로 활동을 하는 그런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명이 아니라 이명이라고 하죠. 이명. 단순하니까. 다른 이름. 그래서 이명으로 글을 많이 썼는데 지금 이 작품 불안의 서는요. 베르나르두 소아르스라고 하는 벨기에 인격을 또 창안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자기와 아주 닮은 그런 캐릭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용하고 가격이 적당한 데를 찾다가 그중 한 식당에 자주 가던 시절의 일이다. 저녁 7시쯤 식사를 하러 갈 때마다 보게 되는 사람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점점 눈길이 갔다. 어떤 한 사람에게 점점 눈길이 갔다. 그렇죠? 그는 30살 전후로 보였다. 여위고 키가 큰 편으로 앉아 있을 때는 몸이 심하게 구부정 했지만 서 있을 때는 그렇지도 않았다. 별로 이렇게 외모 묘사를 보면 특별할 건 없는 사람이네요. 옷차림을 보면 아무렇게나 걸쳐 입은 듯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아무렇게나 입은 것은 아니었다. 평범한 사람인데
옷차림이 아무렇게나 걸쳐 입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아주 아무렇게나 입은 것은 아니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뭔가 그렇게 자기가 항상 입던 옷을 입은 느낌이네요. 하고 별 특징 없는 얼굴에는 호기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고뇌의 흔적이 어려 있었는데 어떤 종류의 고뇌인지 알아채기 어려웠다. 보니까 조금 평범한 사람이고 소시민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고뇌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뇌인지는 모르는 속을 알수 없는 그런 사람이네요. 결핍, 번민, 그리고 이미 많은 고통을 겪은 자의 체념에서 오는 괴로움 등 여러 감정을 나타내는 듯했다. 이거 자기 자신에 대한 묘사인 것 같네요. 페르난도 페소아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작가 자체가 결핍, 번민, 그리고 이미 많은 고통을 겪은 자의 체념. 이런 체념이라는 감정은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 한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체념을 하는 것들.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세상 풍파에 찢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는 늘 적게 먹는 편이었고, 식사가 끝나면 직접 손으로 만 담배를 피웠다. 이런 걸 보면 좀 가난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곤 했는데 무언가를 캐내는 자의 눈빛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기자나 탐정 같은 그런 눈은 아니지만 분명 보통 이상의 관심을 보였다. 이게 작가의 눈이네요. 아까 그 사람 자체네요. 그렇죠? 그 페소아 자신이네요. 유일하게 관찰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거나 외모를 기억해둘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흥미는 있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일종의 관찰자군요. 내가 처음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인상 때문이었다. 이런 좀 약간 무심한 듯 하면서도 사람을 관찰하는 태도, 그리고 허름한 복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이 갔네요. 네. 자, 또 이어집니다. 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에게서는 어떤 지적인 분위기가 모호하게 감돌았다. 그러나 어딘가 시리에 잠긴 모습과 차갑게 굳어버린 괴로움이 고르게 인상 전체를 덮고 있어서 다른 특징을 들춰내기는 어려웠다. 여러분, 좀 지적인 사람, 인상. 그리고 어딘가 시리에 잠겨서 내가 고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좀 비밀이 많은 사람 같죠? 우연히 식당 종업원을 통해 그가 근처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게 아마 작가가 이제 주인공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식당 종업원을 통해서 근처 사무실, 회계 사무실에서 일하는 또 하나의 인격. 근데, 작가인 페소아라고 하는 사람은 회계 사무실에서 아니 회계 문서를 번역하는 일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불안의 서에서의 주인공은 사무실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회계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인격으로 지금 설정돼 있으니까 뭐 대동소이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길가 식당 창문 아래서 두 남자가 주먹다짐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와 내가 말하는 그 남자를 포함해서 식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창가로 달려가 구경했다. 싸운 구경 재밌으니까요. 나는 아무 말이나 그 사람에게 툭 던졌다는 얘기죠. 툭 던졌고 그도 비슷한 투로 대꾸했다. 처음 만남은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별 그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별 특별한 일 없이.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하고 자신감이 없었다. 좀 소외된 사람의 느낌이 드네요. 소시민적. 저도요 방송 같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 앞에서는 잘 얘기를 못 하거든요. 사람도 많은 장소 있잖아요. 강의를 하거나 예전에 그럴 때는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연기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무대에서 연기한다고 생각하자 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람과 둘이 있을 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책이 그래서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소심한 사람들한테는 이 책이 참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하고 자신감이 없었다. 기대해봐야 소용이 없기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의 목소리처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 어떠한 사람에게도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거죠. 저녁 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서 이런 인상을 받는 건 터무니없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됐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처음부터 아주 두 사람이 막 그냥 진짜 사교적이어서 만나자마자 축절하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서로 거리를 두고 마주치면서 그냥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 넌 어느 날 우리 둘 다 9시 반쯤 식당을 찾았다. 아주 늦은 시간이네요. 이런 대수롭지 않은 우연으로 서로를 가까이 느끼게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내게 글 쓰는 사람이냐고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지금 작가의 시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발간된 지 얼마 안 된 잡지 오르페우에 기고한다고 덧붙였다. 이거 진짜 잡지래요. 자기가 직접 진짜로 창간한 잡지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잡지라며 그가 열렬히 칭찬하는 바람에 나는 진정으로 놀랐다. 서로 이렇게 좀 사상이 통하는 게 있는 정말 작가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네요. 오르페우에 기고하는 작가들의 예술을 이해할 만한 독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에 약간 의외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 자신이 그 소수 중 한 명일 거라고 대답하며 오르페우에서 그리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듣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미 오르페오보다 더 앞서 나가 있는 급진적인
급진적이면서 어떤 예술적 심미안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부끄러워하며 털어놓기를 자기는 어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찾아갈 친구도 없고 책에도 흥미가 없는 사람인지라 평소 책방에서 글을 쓰며 밤을 보낸다고 했다. 정말로 친구도 없고 소심하고 자신감도 없고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회계사로 살아가면서 이제 책방에서 밤에 조용히 글을 쓰는 것에 취미가 있는 사람.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좀 끌립니다 이 사람한테. 방 두 개를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구들로 꾸며 놓았는데 다른 기본 항목들을 절약하고 취한 선택임이 틀림없었다.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좋은 가구를 들여놓는 대신에 다른 거는 이제 별로 없는, 그렇죠? 그런 거. 특히 그가 신중하게 고른 것은 두껍고 푹신한 팔걸이 의자와 커튼 양탄자였다. 푹신한 팔걸이 의자, 소파겠죠?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용적인 것보다는 조금, 그렇죠? 커튼은 아마 이제 외부와 차단되는 그러한 것의 상징으로 조금 쓰인 소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이런 가구들로 실내를 장식한 이유를 권태의 품위를 위해서. 권태도 품위가 있나요? 참 재밌는 표현이네요. 저희가 홀로 권태롭게 있는 시간에 품위 있게 권태를 누리기 위해서 라고 설명했다. 괴짜네요. 괴짜예요. 그냥 현대적인 스타일로 꾸민 방에서는 권태가 불편함, 육체 고통이 돼버린다면서. 그래서 자기가 현대적으로 일부러 꾸미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현대적으로 스타일을 꾸미면 권태가 이제 불편하고 또 육체적 고통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은 고통을 아주 안락하게 누리고 싶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권태 그러면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태를 오히려 적극적인 것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괴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권태의 품이라는 거는 오히려 권태를 피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권태는 적극적으로 추구할 대상, 이렇게 생각하는 다소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여러분 이 사람의 그 개성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는 지켜야 할 의무라곤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으면 뭐 지켜야 할 의무가 많겠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고 뭔가를 뭐 가정이 있거나 한 게 아니니까 또 혼자 자랐다. 그러니까 고아처럼 어느 집단에도 속해 본 적이 없었다. 학교를 다닌 적도 없었다. 완전히 그냥 무국적자 같은 이방인 같죠? 어떤 단체의 일원이 된 적도 없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 생각해보면 다들 그렇지 않은가?
반문하고 있네요. 그가 인생에서 맞닥뜨린 우연한 상황들은 희한하게도 무기력과 고립된 본능의 형상을 따라 본능의 모양대로 잘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태어나기를 원래 성향 자체가 권태를 좋아하고 일부러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데다가 자라면서 어떠한 혼자서 자라고 어떠한 단체에도 소속돼 본 적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내면 속으로 계속 이렇게 침잠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이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예. 그러니까 혼자서 고독하게 내면을 추구하는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예. 떠들썩하게 바깥으로 사교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거나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적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웅의 요건에 하나도 들어맞지 않죠. 실은 자신의 본능이 요구하는 일마저도 피하는 편이었다. 굳이 욕심도 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친구나 애인이 있었던 적도 없었다. 이거 페르난두 페소와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는 실제로 페소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어떤 당파에 속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거. 네. 그 친구나 애인이 있었던 적도 없었고 페소와도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와 친밀해진 유일한 사람이었다. 비록 진실로 나를 친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언제나 꾸며낸 모습으로 대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쨌든 자신의 책을 맡길 누군가를 원한다는 사실은 항상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저기 여기 보면 항상 꾸며낸 모습으로 대한다는 것은 소심하고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인간을 대하는데 서투르고 그리고 인간 타인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만큼 자신도 침해받지 않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인 듯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책을 썼나 봐요. 원고를 썼나 본데 그 원고를 맡길 누군가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작가 자신이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의 책을 맡길 사람 작가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자신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였겠죠. 이 사실이 처음에는 곤혹스러웠지만 곧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이를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판단하고는 친구로서 그가 나를 가까이 했던 이유인 이 책의 출판을 돕기로 했다. 출판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한 욕구는 있었다는 거네요. 그래서조차 그를 둘러싼 상황이 신기할 만큼 우호적으로 작용해서 그는 나처럼 유용하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쳐서 자기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페르난도 페소아. 이렇게 하고 이제 1편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머리말이 끝이에요. 재밌죠? 지금 그러니까 페르난도 페소아가 지금 자기가 이 글을 왜 썼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처럼 이렇게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지금 여기서 나온 이 키가 크 여위고 키가 큰 이 남자 지성적이면서
아주 고립되어 있는 남자가 자기 자신을 아마 평가한 그런 자기 자신을 묘사한 그러한 문장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리스본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에서 카페나 식당에 앉아서 조용히 글을 쓰고 있고, 아니면 새벽에 골방에서 밤에 이제 그 편안한 소파와 양탄자만 조금 괜찮고 아주 확좀 휑한 그런 방에서 새방에서 글을 쓰는 그런 광경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글을 읽으시면 진한 감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소시민에게는 정말로 이 페르난도 페소아가 수호천사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편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